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양수리 연꽃마을 뒤편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모자리 논을 해놔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모자리 논에 오리가 놀고 있습니다. 금방 해놓은 모자리 논에 뭐가 먹을 게 있을까요? 그래도 모자리 논에 굉장히 오리들이야. 와, 시골 풍경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활미새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저기는 물인가? 이쪽 길로 한 번만 가봐야 되겠다. 와, 정말 모자리 노네. 저 산천이 비치니 지인년 나답다 말하지 마오. 그 김사과 한강시인의 그 죽한그릇이라는 시처럼 진짜 산천이 다 비칩니다. 너무 아름답다, 여기. 여기 호수가 있어. 논인가? 호수인가? 우와, 연못처럼 되어 있어요. 모자리 논 이제 보내기 직전인데 오리들이 저렇게 있고, 오, 여기도 오리가 지금 한 쌍이. 너무 햇살이 눈이 부셔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여기 있구나. 얘들아, 이제 빈논에 무슨 뭘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오리들이 있을까요? 미생물 같은 그런. 여기는 농사를 짓는 곳이 농부들이 이쪽 여기에는 되게 이렇게 농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산에 보세요. 하얗게 뒤집어진 꽃들이. 산딸나무가 핀것 같아요, 저기. 위로 저렇게 위로 올라서 피는 꽃들이 산딸나무거든요. 저렇게 눈 오는 것처럼. 어머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미치겠다. 여기도 살짝 찍고. 와, 물소리. 모자리 논에 물 넣었다가 빼는 소리. 얇은 이렇게 물길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 너무 아름답다. 역시 이곳을 오기를 잘했네요. 우와. 물을 대는 건가 봐요. 여기가 수로인가 봐요. 우리 양수리에는 농사 짓는 곳에 이쪽에 연꽃마을 뒤쪽 모광리 가는 쪽 이쪽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집에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좀 양해를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꽃이 꽃 피는 곳에는
새들이. 여기 사우나가 있나? 우와, 정말 예쁘게 폈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토종 작약입니다. 이것도 그 수술이 꽃잎처럼 생기긴 생겼구나. 아니다, 수술이네. 이 속에 암술이 지금. 이 집엔 접시꽃도 지금 금방 피겠어요. 빈집인가? 수리밭의 꽃이 정말 예쁘다. 어제 제가 꽃차 만든 거는 이 정도보다도 더 적은 이 정도였어요. 정말 이거는 또 그래도 더 크다. 와, 예쁘다. 이게 어떻게 꽉 주먹을 쥐고 있는 것 같죠? 아이고 이쁘네. 진짜 너무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를 차를 만들다니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꽃잎이죠. 꽃잎이. 우와, 정말 자연의 신비. 정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가자, 맞고. 내 사랑하는 검주는 안 보이죠? 이래도 너무 예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